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미입니다. 여기는 잠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돼지띠 여자분 83년생 개해생 42세죠. 42살 2024년 갑진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띠들은 올해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으나 42살의 띠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정확하신 분이고 반듯한 분이고 지혜롭고 내 고집이 세고, 고집도 이상한 고집이 아니에요. 소띠 고집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진자, 아집과 고집이 대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금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금전 참 좋습니다. 재물 좋습니다. 탄탄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지 말아라. 투자. 돈을 주지 말라는 거죠. 투자나 돈을 주면은 내게 안 된다. 본인이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의심병이 좀 많이 계실 걸라니. 의심 많으신 분이 그냥 돈이 나가. 그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절대로 주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사인해 주지 말아라. 내가 보지 않는 이상은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그렇게 해서 가시면은 재물과 금전, 아직 금전도 좋고요. 재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탄탄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솔로 계시는 여자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연애를 할 수 있어서 결혼까지 골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말 할 때가 최고로 좋아요. 인생은 있잖아. 혼자 살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해, 고독해. 그래서 같이 더불어,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더불어 같이 가야지. 그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엔돌피가 생겨요. 사랑을 하면 엔돌피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계신 분,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게 지내신 분, 좋은 인연 배필이 생길 수 있는 시기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 근데 조금 무슨 마크가 딱 하나 보이네요. 이 얘기 해도 되나? 남자분들이 바깥으로 돈다 그래. 바깥으로. 잘하세요. 바깥으로 돌지 않도록. 그게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건강은. 건강을 많이 챙기셔야 돼요. 요즘에 뭐 좋은 것도 많이 있고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건강 자체는 뭐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땅의 기운을 많이 받아서 가야 돼요. 땅의 기운. 땅에. 이 돼지띠 분들은 전부 다 그래요. 그러나 특히 42세 땅의 기운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파트 고층 많잖아요. 그런데 사시면 안 돼요. 땅의 기운을 많이, 아파트에 사시면은 다른데 또 이제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아파트에 뭐 10층 이상, 7층 이상 사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저는 이 땅의 기운이 올라가면서 이분들이 건강과 재물과 이런 게 상승이 돼요. 그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알아서 생각을 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딱 봐드렸습니다. 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도 땅에서 올라오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말년운 굉장히 좋습니다. 말년운. 말년운은 이제 아까 땅의 기운을 안 받게 되면은 그게 명도 짧아지고 모든 게 다 힘이 들어져요. 힘이 들어지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말년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식복도 있고 인간의 덕이 있다. 인간의 덕이. 그러니까 사람은 인덕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덕이 없으면, 인복이 없으면 다 끝나. 그래서 인복을 있게 하는 뭐 운맞이도 하고 재수맞이도 하고 막 그러잖아. 이게 다 인복으로 인해서 내가 재물도 쌓이고, 인복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엔돌피가 생기고 모든 만사 대기를 하잖아요.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람이 날 도와줘야 돼. 인복이 있어야 돼. 인동살이 왜 있게요? 인동살이 있으면 모든 풍파 풍진 바람이 다 들어. 그래서 인동살을 소멸을 하는 거예요. 인동살을 제거를 한다고 그래야지. 제거. 제거를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말년운이 좋다.
그래서 말년호는 굉장히 좋습니다. 인덕이 있어요. 인덕이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꼬여서 굉장히 많은 화목과 뭐 이런 게 보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대박이네요. 근데 땅의 기운만 잘,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조금 뭔가 부족하다 그러시면은 뭐 언제든지 네,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돼지띠들이 좋다는 거. 자, 여기까지 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